딸기닭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마을에 거의 신축급의 빈집이 나왔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저희가 구경 가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집을 지어놓자마자 집이 빈집이 되어서 저희 가는 김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구경 가보시고 혹시나 임대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소식을 전해 드릴 테니까 구경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가시죠. 아, 어쨌든 지림동가 이렇게 포장은 돼 있는데 또 다. 이거 포장을 그분들이 집 지은 분들이 하신 거라고 하던데, 이거 다. 맞아. 맞지? 본인들 집 지으려고 여기를 다 포장하신 거라고 하더라고. 맞아. 야, 대단해. 이 돈이 얼마야? 안에 배수로까지 다 팔았네. 배수구까지. 너무 잘돼 있네. 여기를 좀 베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단독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 집만. 유일하게. 야, 자기 전용 통로네. 야, 이 집은 마당 끝내주게 해놨다. 야. 너무 좋네. 야, 진짜 완전 나는 자연이다 느낌 난다. 야, 저 집인데서 조금 들어왔는데, 도로가에서. 와! 완전 숲속이네. 어머. 야, 이런 데 집이 있다고? 이야. 완전 이야. 야, 여기 완전 강원도 느낌이다. 어머, 끝내준다. 이런 데 어떻게 집을 지었대? 여기 허가가 나? 야, 이런 데 건축허가 난단 말이야? 그러네. 전봇대도 들어와 있고, 거기. 전기도 다 들어와 있네. 야, 이분들 진짜 돈 많이 들였겠다. 여기 집 짓는데. 기소까지, 등기까지 다 쳤네. 이거 정화조도 묻었고. 집이 완전 새 집이네. 지은 지 얼마 안 됐네. 여기 잔디도 깔려 있네. 마당에. 아. 야, 어떻게 요런 땅이 나왔고, 여기다 어떻게 집을 지었대? 자, 지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변을. 완전 숲속입니다, 숲속. 예. 그 어떤 것도 방해되는 게 없어요. 근데, 잠깐만 걸어 나가면 또 도로예요, 큰 도로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동네 좀 최외곽이에요. 근처에 산 속에 완전 자연인처럼 지낼 수 있는 집이 비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오늘 한번 와봤는데,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지림로 자체가 단독으로 쓰시는 거고, 지금 이 집에서 여기 집 허가를 받으려고 도로를 다 포장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혼자만 쓰는 길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남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이 자연인처럼 지낼 수 있어요. 정말 도심에서 멀지 않은 지역인데,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임대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뭐 매매를 할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원래는 들어와서 사시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집을 짓자마자 몸이 아프셔갖고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살아보지도 못하시고 지금 이렇게 나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연락이 좀할수 없을까 저희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임대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으면서도 조금 조용하게 이렇게 숲속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아요. 정화조부터 전기까지 제반시설을 다 땡겨놨기 때문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매매해서 여기 싹 정비해갖고 에어비앤비 돌리고 싶어요. 솔직히 여기 임대 소식이 혹시나 정해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두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